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. 여행을 가면 그렇게 네. 짐 가방에 가득 가득 채우고 다닌다는데 네, 뭘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? 짐이 항상 문제예요.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랑 완전 반대예요. 저는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때 그 일주일 뉴욕 여행 저런 식으로 저는 플립백에 옷을 다 넘어가거든요. 다 이렇게? 네, 그래서 그 플립백 안에 하루에 입을 그 스타일링이 다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옷이 그냥 따로따로 담아져 있는 게 아니라 가방, 캐리어 뭐 한 여섯 개 일주일치? 네, 그걸 다 입어요, 진짜. 그래서 캐리어가 하나는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입은 거는 다 거기에 넣고 왜냐면 나중에 그거를 저는 택배로 보내거든요. 그러니까 입은 거는 다 보내고 새롭게 또 쇼핑을 하니까 새로운 옷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훈련강도 뭐 여행 자주 다니시죠? 네, 여행 되게 좋아요. 최근에 갔다 왔던 여행지? 아, 스위스, 와우. 네덜란드, 와우. 멕시코, 와우. 캐나다. 와, 캐나다. 중국. 야, 저기, 네. 저 줄리엔 저거 어디? 저 스위스. 아, 스위스예요. 와, 거의 스위스. 스위스 사람 같네. 줄리엔이 저렇게 서 있으니까 무슨 그 광고 같아요. 뭐 약간 사이판이요. 사이판. 네, 프리다이빙도 배웠어요 최근에. 제일 좋아하는 거 내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거 여행이에요. 현장에 가면 항상 그 헌팅이 되죠? 헌팅 사냥이요? 동물 사냥? 무슨 소리예요? 늘 여자친구를 이제 같이 가는데. 그러니까요. 그죠? 네. 여자친구랑 그죠? 네. 여자친구 없어요. 걸렸다. 너는 여자친구 없어요. 여자친구랑 같이 늘 가는 거 아니에요? 없어요. 뭐 혼자 가요 여행? 여행? 예, 혼자 가요. 가서 이번에 그 중국 가는데 그 혼자 솔로 배낭 여행.